저주 3회 개인 PT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트레이너 쌤을 좋아하고 있어요. 트레이너 쌤한테 하루에 3번 식단을 보고하고 있고요. 굳이 한다. 굳이 보고한다. 열심히 하는 거야. 어. 덕분에 하루에 3번이나 톡을 나누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쌤이랑 이제 체지방 그만 태우고요. 썸을 좀 타고 싶은데요. 라인 보소. 어떻게 하면 정말 센스 있고 사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언니들이 아이디어 좀 주세요. 이미 여기에 정답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쌤한테 어차피 톡을 보내잖아요. 네. 쌤, 저 이제 체지방 그만 태우고 쌤의 마음을 태우고 싶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장난하는 줄 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서 기회를 이제 조금씩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 내가 트레이너 선생님이라면 너무 진지하게 다가오면 레슨할 때 일단 불편해서 못할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레슨해요. 자꾸 마음은 아, 이 회원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거기 안에서는 회원과 사귀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아마 좀 왜냐면 어쨌든 이제 손님의 입장이고 고객의 입장이니까 뭐 그런 게 뭐 정해져 있으려면 있겠죠. 근데 너무 진지하게 다가가면 선생님 입장에선 조금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툭툭 툭툭 좀 위트 있게 선생님의 마음을 태우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흔들린다. 아 이게 장난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흔들리게 된다.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 자꾸 생각나. 맞아, 그리고 맞아. 톡할 때 자꾸 이 회원이 떠오르게 되고 피식 웃게 되고 피식 이게 진짜 위트 있게. 아까부터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도 위트가 필요해요.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저희가 29금 사랑 이야기 오늘도 재미있게 유쾌하게 한번 나눠봤고요.